양 기자의 쇼미더무비. 우리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궁금해하는 모든 것. 전 세계 마블 팬들에게는 동계올림픽, 월드컵보다 더 기다려지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0주년을 기념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4월 25일 개봉하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작품을 볼 관객들을 위한 관람 포인트를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 가장 많은 출연 분량을 기록하는 캐릭터는? 먼저 최근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 있는 캐릭터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닥터 스트레인지, 웡, 워머신,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비전, 스칼렛 위치, 팔콘, 윈터 솔저, 오코에, 슈리, 스타로드, 드렉스, 가모라, 로켓, 그루트, 맨티스, 네뷸라, 그리고 빌런 타노스인데요. 메인 포스트에는 등장하지 않아 슬픈 닉 퓨리, 호크아이, 앤트맨, 은바코 등도 볼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감독인 루소 형제는 타노스와 토르가 가장 많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타노스는 쿠키 영상이나 짤막하게 등장하는 쩌리 캐릭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두 감독은 이번 작품은 타노스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악당의 관점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독특하면서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싶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토르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벤져스 영화에 선두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작품만큼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관람하실 때 타노스의 시점으로 한 번, 토르의 시점으로 한 번, 여러분의 최애 캐릭터로 여러 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 타노스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전체로 만들 것인가? 인피니티 건틀렛은 쉽게 말하면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무기인데요. 이 무기가 작동되려면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힘을 가진 돌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 중 보라색 파워스톤, 푸른색 스페이스 스톤만을 착용했는데요. 나머지 콜렉터가 보유 중인 붉은색 리얼리티 스톤, 비전의 머리에 있는 노란색 마인드 스톤,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용 중인 유물, 아가모토의 눈에 있는 초록색 타임스톤, 블랙팬서에서 나올 것 같았으나 등장하지 않은 소울스톤은 장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타노스는 이번 작품에서 이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장착해 파괴의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봄에 개봉할 어벤져스4에서 그 완전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루소 형제는 아직 4편의 제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제목 자체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이 4편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MCU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 프로듀서 역시 빅 스포일러라는 이유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어떤 스포일러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셋! 어벤져스 멤버 중 누가 죽을까? 지난해 10월, 마블 스튜디오는 영웅의 장례식 장면에 출연할 배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걸었고 애틀랜타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케빈 파이기 프로듀서는 몇몇 영웅들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 MCU에서 떠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에 다양한 추측을 했죠.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한 크리스 에반스의 계약이 어벤져스4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그가 이번 작품에서 죽은 이후 회상 장면 등을 통해 등장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아이언맨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역시 어벤져스4 촬영 이후 은퇴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토르 역의 크리스 엠스워스 역시 어벤져스4로 마블과의 계약이 마무리되는데요. 어떤 멤버의 죽음으로 인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앞으로 MCU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을 체험하는 것도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되겠네요. 넷, 쿠키 영상은 어떤 것이 나올까? 팬들이 극장 불 켜졌다고 끝까지 나가지 않는 이유는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겠죠? 그동안의 MCU 쿠키 영상을 분석하면 타노스의 우주선이 등장하는 토르 나그나로크처럼 다른 작품의 연결고리가 되거나 닉 퓨리가 등장한 아이언맨처럼 새로운 캐릭터의 소개가 된다거나 앤트맨처럼 다음 영화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거나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 새로운 정보 전달은 없이 인내심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떤 쿠키로 관객을 끝까지 관람석에 앉게 할지 궁금합니다.